안녕하세요. 네. 뭐, 내구성비세법, 네, 1차 이제 기본까지 진행했고, 네, 요약 강의 이제 어떻게 할지, 앞에 두 분이랑 똑같이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, 고농축 고효율 요약 정리, 이렇게 해놨는데, 최대한 이제 나올 만한 것들 위주로 공부하시는 게 나으시죠. 예, 네, 그래서, 뭐, 아무래도 좀 자세히 공부하시는 것보다는, 나올 만한 것들 위주로 내구성비세법은, 좀 얕게 공부하더라도, 예, 그렇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, 첫 번째, 보시게 되면, 뭐 필요성은 이 정도로 이제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예. 일단은 뭐, 조문별 이론은 제가 이제 이미 해드렸고, 예. 이제는 주제별 암기사항으로 좀 발전해서, 요거를 이제 문제를 풀 때, 어떻게 문제를 분류화시키고, 어떤 것들을 물어볼지, 문제만 읽더라도 좀 생각이 나와야지, 예. 이런 것들을 빨리 풀수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주제별로 문제 주제별로 암기 사항들이 뭐뭐가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하시는 시간이 되겠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 오답으로 나온 질문이 묻고자 하는 걸 알아야지 좀 빨리 풀수 있을 것 같아요. 예, 질문을 뭐 전체를 읽는 것도 좋지만 그게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여러분들 회계학 푸실 때 체크할 사항만 이제 질문 중에서 체크를 하시면서 넘어가야지 전체를 읽고서 요거를 뭐 암기한 대로 비교를 하시면서 하기는 어려우실 거예요. 그래서 주로 이제 바꾸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. 예. 오답으로 나온 질문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런 거다. 예.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세 번째로는 이제 2차 때 하는 과목이 아니죠. 그러니까 객관식만을 위한 공부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제풀이도 좀 같이 진행을 할 거예요. 병행하면서. 예. 예,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필요성은 설명을 드렸는데, 이제 필요하지만 또 요거를 듣기 위해서는 또 전제되는 조건이 있습니다. 예.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서를 한해 정도는 정독을 한번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요약서로 이제 제가 뭐 프린트물도 나눠드리고 하겠지만, 제가 이제 뭐 책을 기본서 이제 가르칠 때 요약서 겸 기본서로 이렇게 이제 가르쳤기 때문에 별도의 그 자료는 없을 거예요. 다만 이제 프린트물로 이제 제공을 드릴 건데, 그 프린트물 중에서 좀 생략된 용어가 많을 겁니다. 예, 생략된 용어가 많아서, 맥락을 좀 이해를 안 하신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, 이게 뭐지?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. 그래서, 1회 정도는 한번 좀 정독을 하셔라. 예, 강의까지는 아니더라도. 예, 그리고 두 번째로 기본서 문제를 한 번씩은 좀 풀어보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그리고 세 번째로는, 암기사항을 이제 좀 정리를 하셔야겠다라는 수준까지 좀 오셔야지 요거를 이제 단권화를 좀 문제를 보면서 이렇게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, 그 정도까지 뭐 니즈가 이제 생기게 되면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요약 강의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때 이제 뭐 니즈가 없이 이제 요거를 들으시는 것보다는 요런 생각이 있으시면은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예. 첫 번째는 뭐 암기가 이제 기본 강의를 드렸을 때그 부분에서 암기가 이제 된 사항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그냥 맥락 위주로만 이제 공부를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. 예. 맥락은 이제 복습 차원에서 이제 설명을 요약 강의에서 드릴 거고. 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좀 공부를 해보시는 걸로 하시는 거죠. 그래서 암기가 잘 되지 않은 사항들이 어떤 게 있는지 체크를 하시면서 요약 강의 들으시고, 그리고 복습을 하시면, 시험 때 이제 직전 다가와가지고 암기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기본서를 정독을 하셨으면, 요거를 이제 문제 유형별로 좀 정리를 하셔서, 요거를 이제 체계화를 문제별로 이렇게 시켜주시는 게 좋죠. 예, 객관식을 위한 공부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세 번째로는 이제 문제를 보면서 암기한 내용들이 좀 있으면 요거를 떠올리시면 좋습니다. 떠올리면. 예, 그러면은 문제 푸는 속도가 문제를 많이 풀어서 이제 빨라지는 것도 있겠지만 떠올리시게 되면은 더 빨라져요. 예, 그래서 그렇게 빨리 푸시고 회계학의 시간을 조금 더 투입할 수 있도록 예, 그렇게 시험장에서 예, 그렇게 가능하도록 예,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이상으로 내구성비세법 1차 요약 강의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.